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케빈이 빠진 숫자 찾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르치비! 빠진 숫자 찾기는 촬영 친구가 1부터 몇까지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빠진 숫자가 있대요. 그걸 찾는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집중력이랑 순발력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촬영 친구, 제한 시간은? 20초. 좋아요, 20초. 그럼 문제 주세요! 없는데? 진짜 안 보여. 37, 37! 정답 몇 초예요? 와, 케빈이 지금 55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맞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몇 초가 걸리다,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좀 더 많아진 숫자를 이번에는 훨씬 더 단축시켜볼게요, 시간을. 그럼 문제 주세요! 뭐야, 97, 잠깐만. 98! 빠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어렵구나. 54, 54! 예스! 시간 줄었다. 몇 초예요? 몇 초 줄었, 1초 줄었네요. 와, 이거 진짜 어렵네. 근데 1초를 줄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많이 줄일 거예요. 다음 문제 주세요! 오. 40! 40! 왜 시간? 아, 하게 더 있어? 하게 더 있어? 잠깐만. 79! 뭐야, 두 개라고 말을 해줘요, 사형 친구! 와, 근데 이제 거의 근소한 차이로 케빈이 못 맞췄어요. 와, 두 개 있는 것도 있구나.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배열이 섞여 있잖아요! 이거 뭐야! 잠깐만. 완전 헷갈려. 잠깐만, 65. 이거 67. 97! 아닌데? 잠깐만 줘봐요. 이거 뭐야? 65 다음에 66이 나왔는데 97라. 잠깐만, 66 없는데? 66 없어요, 촬영 친구. 65, 66이 답이잖아요, 그럼. 아, 66이 답이에요? 그럼 97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96.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니. 이렇게 꼬운 문제를 만들다니. 말도 안 돼. 제 어려운 문제. 일 것 같은 느낌! 문제 주세요! 저 66 그대로 있고 72, 73 80, 81 97! 97 여긴 없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또 줘봐. 또 줘봐. 꿈에 숫자밖에 안 나오겠다. 없어요, 틀린 거 없나? 문제 뭐예요? 빠진 숫자가 없다? 그게 정답이다? 문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 촬영 친구, 인정합니다, 인정. 최고!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르치비! 와, 촬영 친구 문제 이렇게 만들다니. 다음 문제도 기대할게요, 알겠죠? 지금 친구들, 케빈이 집중력이 너무 향상돼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 친구, 지금 문제 주세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